아메리칸 에어라인 사구편입니다. 승객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리를 위해 잠시 착륙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좌석 벨트 매주십시오. 우리 비행기 뉴펀랜드 갠더에 불시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갠더 마을! 비상사태를 선포하다! 어서 오시게 거친 바위섬에 아직도 보도 못해 본 이상한 별세계 뭔일 나면 일단 그냥 똘똘 뭉치네 우리가 그래 이곳은 뉴펀랜드 웰컴 투 더 락 뮤지컬계 어벤져스들이 모여서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립니다. 경력도 매력도 이미지도 다 다르지만 믿고 보는 배우라는 말은 이 세 분에게 모두 해당되죠. 고창석, 뭐 정영조, 뭐 차지영. 오늘 어떤 매력을 철파에서 보여줄지 기대해주세요. 철파엠 스페셜 Come From Away가 궁금하면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뮤지컬 Come From Away 주연이시죠. 고창석, 정영주, 차지현 씨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에너지가 느껴지나요, 여러분? 아, 김희애 님이 문자 주셨어요. 어머, 김희애. 네. 우리 청자분이 김희애 계시거든요. 와, 오늘 배우님들 진짜 대박이네요. 철파엠에서 이분들을 한 자리에서 뵐 수 있다니 진짜 사랑해요. 철파엠 특급 칭찬이야.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박지님도 철업디도 사연을 대부분 노래로 끝내는 철파임의 뮤지컬 배우잖아요. 찐 뮤지컬 배우와 함께하는 모습 완전 기대됩니다. 저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니 뮤지컬 한편 찍던데요 보니까. 네, 그럼요. 거의 뮤지컬이에요. 그냥 막 넘어가는 게 없어요. 사연에 뭐 보리장머리 1도 없다면 보리장머리 1도 없어. 이렇게 해야만이 뭔가 문자를 마무리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 저도 업데이트인데 5818번님이 고창석, 정영주, 차지은 배우 세 분을 진짜 한꺼번에 철파에서 볼 수 있다니 와 이거 진짜 실화인가요? 철파인 클래스 레전드네요. 일단 저도 와 한 분만 나오셔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뭐 세 분 다? 너무 진짜 감사한데 이 세 분 진짜 어벤져스 세 분을 철파에 모시게 돼 영광이고 사실 정영주 씨는 지난번에 철파에 나와주셨는데 네. 그때가 정성화 씨 갈 때였죠. 네 맞아요. 제가 근데 무릎 수술하는 네. 날이어서 뵐 수는 없었고 와 그날 즐거우셨어요? 전 들었어요 진짜 병원에서. 아 문자 주셨잖아요. 문자 네. 줬어요. 아니 철업 DJ 없는 사이에 성화가 네. 꽤 차고 지가 안방만이처럼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까먹었어요. 이게 방송인지 모르고 둘이서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떤다는 생각으로 해서 그날 너무 재미있게 잘한 거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둘이가 만났고 와! 근데 고장석 씨랑 차지현 씨랑 철파이면 처음이에요 그죠? 예, 예. 아침에 나오는 거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어? 예, 뭐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안 괜찮으셨어요? 예, 이제 공연하는 게 이제 밤늦게 끝나잖아요. 네. 이게 몸이 그렇게 사이클에 맞춰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뭐 촬영하고 아침 일찍 촬영하고 갈 때는 몰랐는데 이제 공연을 이제 시작하고 나니까 네. 아침 컨디션 아침 쉽지가 컨디션이... 않죠. 예예예. 예, 예. 예. 쉽죠. 기분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셔도 이경규 씨는 그냥 진짜 화내고 왔어요. 신내 아침부터 불러 사람을. 아니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나온다고 했는데 아침 5시 깨가지고 지금 아직도 분해 죽겠어. 그냥 정말 분한 거를 한 시간 내내 분해하고 가져가지고. 아니 네. 근데 와서 또 영주도 보고 지현이도 보고 또. 그러니까 좋죠. 예. 예. 너무 좋아요. 아 권수리님이 고창석님 이런 말씀 죄송한데요 저희 집 강아지 살구가 고창석님 닮았어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귀엽겠다. 뭐 저 닮은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가 특히 많더라고요. 3864번님이 예전에 철업디와 고창석님이 모친소에서 외모 대결을 펼치시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10년 넘었죠. 10년 넘었네요. 네. 그때 예. 서로를 처음 봤을 때 기억나시나요? 첫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뭐 좋진 않죠. 왜냐하면 저는 정말 우리 매니저가 훈남 특집이라 해서 나간 거거든. 속았다. 기억나? 저는 진짜 저도 분했던 게 왜 그러면 옥동자 오지연 박희순 다 안 불러요 했더니 방송용이 제가 마지막 거의 끝죠.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다 기분 나빠하면서 시작했죠. 첫인상이 다 안 좋았어요. 서로한테. 아, 다 서로 다 그랬어요. 시작했죠, 서로 다 못생겼다고 서로 헐뜯지 않았어요? 네, 구창석 저 누가 더 못생겼어요? 아니 못생긴 걸로는 기준이 아니지. 그렇지 않죠. 아 근데 저런 좀... 저런 툴이 더 실제. 아 이게 누가 불리한 거죠? 아니 길고 동그라군데 그걸 못생겼다로 기준을 하면 안 되지. 네, 우리는 그게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의미 없다. 김혜정님이 차지현 배우님 예전에 아이들에게 일하러 갈 때마다 사냥하고 온다.
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오늘도 사냥하러 오신다고 얘기하고 왔나요? 이제 아이가 좀 자라서 사냥이란 단어는 안 쓰고 엄마 또 일하러 가요 이렇게. 아, 이제 물어봐요 그렇게. 네네네네. 근데 처음에 왜 사냥 이랬어? 사냥 얘기는 뭐예요? 동화책을 읽다가 사냥 나가서 이제 먹잇감을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그때 보수와 사냥꾼 이런 얘기 많으니까. 네네네. 그 저한테 엄마도 사냥 나가는 거네. 일하러 가면 엄마 사냥 잘 다녀오세요. 사진 씨 약간 사냥 이미지가 좀 왜 이렇게 어울리지? 송 한자루가 약간 어울리잖아요. 느낌에. 도끼 한자루. 도끼 한자루. 야, 오늘 세 명은 다 사냥에 어울리지. 자 우리 사냥 특집입니다. 도끼 한자루, 송 한자루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닥에 호랑이 하나 깔립니다. 네. 자 뮤지컬계 역대급 배우들이 철밤에 나와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 지금 뮤지컬 Come From Away 공연 중이죠. 네. Come From Away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아 Come From Away는 이제 배경이 9.11이에요. 사실 이제 9.11 문제가 터지면서 네. 미국 영공이 폐쇄돼서 이제 캐나다 시골 마을에 있는 그 공항에 많은 비행기들이 불시착 하게 되는데 네. 에, 그때 정말 그 마을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불시착한 승객들과 승무원들과 위로하고 하면서 사실 인종과 뭐 종교와 모든 걸 떠나서 수월해서. 하나 되는 사실 되게 감동적이지만 그렇네요. 내용 하나하나는 되게 코믹한 왜냐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은 사실 저는 뭐 아까 어벤져스라고 했는데 제가 뭐 그렇지 않고 사실 공연을 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뭐 남경주 선배님, 최정원 선배님, 또 우리 옆에 있는 뭐 영주, 지연이뿐만이 아니라 다 나오네요 진짜. 예, 뭐. 사실 너무 신나게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소개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인데. 0003번님 문자 우리 정영주 씨가 한번 보실래요? 와! 컴프롬어웨이 뮤지컬 어제 보고 왔어요. 뮤지컬 보고 다시 9.11 테러에 대해 기사 찾아보게 되었어요. 강추. 지금 감사합니다. 사진까지 네, 보고 왔다고 인증 보내주셨고 네. 1650번님 문자 차대현 씨가 한번 보실래요? 대학에서 뮤지컬 전공하고 있는 딸하고 1월 예매해놨습니다. 한국 초연 너무 기대돼요. 와! 예. 아, 근데 여러분 목소리가 뮤지컬 배우인데 딕션들이 발음들이 대학에서 뮤지컬 배우 전공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목소리들이 그죠? 네. 조상훈 씨 톤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성인만들도 기대되는 이 작품. 그러면 지금부터 뮤지컬 Come From Away가 어떤 작품인지 더 파고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Come From Away 키워드 Come On. 빠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는요 1인 다역. 아, 이 작품에서 주연과 조연 앙상블 구분 없이 12명의 배우들이 1인 2역 이상을 소화한다고 하던데 네. 그럼 각자 어떤 배역을 맡고 있어요? 저는 뷰라를 일단 맡고 있고요. 뷰라 비행기 승객인데 좀 이 약간 이 공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들로리스라는 캐릭터가 잠깐 나오고요. 불만 있는 역할 잘 살리시죠? 네, 잘하셨죠. 네. 이코노미 타놓고서 비즈니스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 컴플레인 전문. 네. 그런 거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청 직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승무원도 할 때도 있고 역할이 바뀌는 데마다 네. 재미가 있겠네요. 항공 관제사도 할 때가 있고 네. 그래서 1인 다역이어서 사실은 12명이 무대 위에 나오는데 총 한 80캐릭터, 90캐릭터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와, 뮤지컬이 정신없이 시작되게 네, 돼요. 다 그렇게 해요. 어떤 역할이에요? 저는 최초 기장, 여자 기장. 실존 인물. 실존 인물이고. 네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아네트, 사랑스러운 캐릭터 아네트. 그 역할도 하시고. 네, 시청 직원도 하고. 저도 승객도 하고 버스를 탄 승객 아프리카 사람 승객도 하고 승객도 하고 뭐 러블리한 캐릭터도 네네네. 하고 기장 역할도 하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거 5992번이 문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기장 역할 맡은 차은이 혹시 기장 기내 멘트 해주실 수 있나요? This is captain. This is captain speaking. This is captain speaking. 이런 거요. 그 우리 대사 승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기장 비벌리 베스입니다. 뭐 이런 식이죠. 영어도 섞으세요. Ladies and gentlemen, we're Ladies and gentlemen, can I have attention? We are. 왜 뻥치는 거죠? 실제로 있어요. 아, 이렇게 진짜. 웃으면서요? 아니요, 지금 부끄러워서. 아 부끄러워서 작품 여러분 네. 보러 가셔야 돼요. 여기서 네. 다 해둘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창석행님은 어떤 역할이에요? 저도 뭐 역할 한 7개 하는 것 같은데 제일 다들 중요한 기본이 예. 8개씩 개. 예. 네, 맞아요. 1인 2역이 아니라 보통 1인 다. 예. 보통 많이 하는 사람 10개까지 하는데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역은 이 갠더 마을의 시장 클로드 역이 시장 역할 제일, 예, 제일 이제 큰 역이고 그 외에 뭐 불만 많은 승객부터 해서 불만 많은 연기 누가 제일 잘하던가요?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아마 뭐 영주가 대한민국 최고지 않을까?
진짜. 실제로는 친절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기예요, 연기. 김보경님이 뮤지컬 보고 왔어요. 배우님들 연기 레전드급 선한 뮤지컬이 재미까지 잡았어요. 레전드 배우님들이 다 나오셔서 종합 선물 세트. 꼭 봐야 할 뮤지컬입니다. 맞아요. 오히려 본 분들이 지금 이제 소문이 입소문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종합 선물 세트 맞습니다. 그죠, 그죠. 와, 그리고 우리 베스트님이 Come From Away를 보고 왔는데 무대 위 모두가 주인공이더라고요. 이런 형식의 그걸 처음 보는데 작품 준비하면서 배우님들 헷갈리거나 어렵지 않으셨어요? 어, 아까 1인 8역이면 뭐 에피소드가 있군요, 지금. 아니 이제 1인 다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만들다 보니까. 누가 B를 만들 때 내가 C를 만들면 그게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럼 야 너 그렇게 갈 거야? 아 그래서 아, 내가 바꿀게. 서로 또 양보도 하고. 캐릭터가 겹칠 수가 있구나. 유형이 겹치는 거야. 성향과 유형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톤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업앤다운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걸 또 다 봐야 되니까 매 씬마다 그거 만드느라고 서로 띵 봐요. 제가 저렇게 만들어서 그럼 나 이렇게 가야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주 재밌고 재밌겠다. 약간 희극인씨. 재밌어요. 우리 그 분장실에 가면 우리 메이크업 할 때 빨리 가야 되거든요. 개그맨들 서로 독한 가려고 가발 자기가 먼저 짚으면 코 여기까지 이게. 하씨 어떻게 이제 그래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비슷했어요. 이수근이 그렇거든요. 웃기면 제가 다 가져가거든요. 982번입니다. 와, 이 명배우들의 다양한 연기를 공연 1회 안에 볼 수 있다니 이거 꼭 보러 갈게요. 네. 오. 이 정영님 문자를 지금 빵 터진 우리 정영주 씨가 읽어보실래요? 1인 다역이면 출연료 더 주나요? 아닙니다. 네. 1인분 줍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자 그렇다면 우리 8630어머니 세 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사 한 소절씩만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있나요? 짧게 하나씩 탁탁탁 가볼까요? 네. 저는 지금 마지막 대사죠. 오늘 밤 우리가 이런 것을 애도하고 새롭게 찾아낸 것에 감사합시다. 요 대사 있고. 저는 대사가 아니고 노래 가사예요. 거친 바위에 난 뿌리 내렸네. 거친 땅 위에 난 살아간다네. 요거를 그게 이 갠더 주민들의 어떤 그 국민성, 사회성, 민족성 요걸 싹 나타내 주는 딱 그런 말이거든요. 그 대사.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아까 또 This is Captain Speaking 또 가서 우리가 또 보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 퀴즈 살짝 드릴까요? 네로라는 뮤지컬 배우들이 모두 모여 1인 다역으로 다채로운 공연을 보여주는 이 뮤지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퀴즈 되겠습니다. 1번 Come From Away, 2번 Come From Away. 예, 샵1077 아니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2000쌀 보내드리겠습니다. 4부에서 키워드 토크 계속 이어갈 거고요. 4부는 더 재밌으니까 더 기대세요. Stay tuned. Don't go anywhere.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Yeah, 활기찬 이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아메리칸 에어라인 49편입니다. 승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리를 위해 잠시 착륙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좌석 벨트 매주십시오. 우리 비행기 뉴폴랜드 갠더에 불시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갠더 마을! 비상사태를 선포하다! 어서 오시게 거친 바위 섬에 아직도 보도 못해 본 이상한 별세계. 뭔일 나면 일단 그냥 똘똘 뭉치네. 우리가 그래, 이곳은 뉴폴랜드. Welcome to the rock. 와, 노래 외울 것 같아 이제. 어서 오시게. 워너비 네.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프로페셔널 모습을 보여주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귀염과 다정함, 수다스러움 등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배우 고창석, 정영주, 차지연 씨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끝에 드렸던 퀴즈 정답은 뭐였죠, 창석 씨? 정답은 1번 Come From Away였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철가리들이 보낸 문자들 쭉쭉 보겠습니다. 우리 7048번님이 1번 Come From Away요. 라디오 듣고 재밌을 것 같다. 지금 예매했어요.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좋아요. 멋있어. 네. 오늘 시작을 했고 언제까지죠? 네. 2월 18일까지입니다. 네. 광림아트센터. 알아서 장소까지. 네. 김다율님은
정답 1번 컴프롬 오웨이 뮤지컬 보러 광리반 산타나로 오라이. 아, 오라이 또 살려주시네요. 네. 이은주님. 1번 컴프롬 오웨이 7세 이상 관람이네요. 아이 데리고 꼭 볼게요. 오, 7세부터 관람이고. 네. 3460번님. 1번 컴프롬 어웨이 무거운 내용일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따뜻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니 오늘 예매 당장 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김보선님. 아, 1번 컴프롬 어웨이 저번 주에 보고 재미있어서 엄마에게 같이 보러 가자 했는데 엄마가 자꾸 너나 보고 오라네요. 배우님들 저희 엄마에게 보러 오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보러 오세요. 어머니 같이 오세요. 오세요. 누나 보고가 아니었고요. 너나 보고. 너나 보고. 네. 자, 그리고 정영준 님이 말씀하실 때 준비를 하고 있으시는 건 어떨까요? 조금 정적이 자꾸 생겨요. 자, 그리고 0395번 님이 정답 1번이고요. 고창석 씨 너무 좋아요. 오. 고창석이 별명인 저의 작은 딸 다연이랑 같이 꼭 보러 갈게요. 진짜 궁금하다. 정작 고창석 씨는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지금. 네. 엄청 귀엽게 생겼나 봐요. 그렇지, 그렇지. 아까 강아지 아까 살구 닮았다는 무슨 우리나 지금 상상이 돼가지고 저도 강아지가 무슨 종일까가 상상이 바로 딱 되네. 자, 모두 이렇게 2,000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쌀 줘서 너무 좋다. 코멘트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저 일진이 다 해요. 쌀 진짜 너무 반갑다. 쌀은 너무 반갑다. 실용적이다. 와, 저 이때까지 역대 7, 8년 하면서 무슨 2,000쌀을 드립니다 하면 넘어가죠. 와, 쌀을 줘. 처음이에요. 근데 쌀 주니까 좋잖아요. 자, 우리 6159번님도 평택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60명 다 같이 회비 모아서 21일에 보러 가요. 정말 기대됩니다. 올해 특히 힘든 일도 많았는데 가서 힐링하고 올게요. 힐링도 되는, 그죠? 그럼요. 그럼요. 감동을 다 주는 작품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으흠. 자, 그러면 방송 끝나고 여러분 또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 자, 이어서 키워드 토크에 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의자. 빠밤. 빠밤. 또 늦었네. 자꾸 반박이 늦어요. 아, 오빠 원래 그래요? 하우스가 좀 네, 약간 블루지해서 네, 반박 늦어요. 좋아요, 좋아요. 반박 늦은 고창석님 좋습니다. 이번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이 의자라고 하던데 의자면 그 chair 맞죠? 네. 네. 의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자는 각자의 삶의 무게이기도 하고 무대 안에서 봤을 때는 공간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막 매직처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의자는 자기의 나와 같은 그 역할과 같은 김이고 책임감과 더불어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좀 중요하게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의자가 생각합니다. 나와 같다면? 나와 같다면! 아, 이번에 노래 따라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 저죠. 아, 역시. 아, 같이 해야죠. 같이. 역시 댄버스. 레베카 나야 레베카 어서 돌아와. 야, 이거 커피를 날려. 레베카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맨덜리를 불태우지. 소원을 다 풀었어요. 아, 여대 36분에 소원을 다 풀었어요. 아, 근데 우리 5002번님이 뮤지컬 보고 왔는데 배우들이 의자에서 옷도 갈아입고 의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간도 만들어낸 걸 보고 간단한 소품 하나로 다양한 표현을 한다는 게 신기했네요. 의자 때문에 동선 꼬인 적은 없으신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왜 없어요. 아, 진짜? 이게 의자 하나를 원래 놓기로 약속한 장소에 못 놓으면 그 다음부터 도미노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 사실 의자 밑에 소품도 있고 개인 소품도 있고 씬을 정리해주는 어떤 이런 장치들이 있는데 네. 하나가 잘못 놔지면 그 다음에 그 의자에서 챙겨야 될 배우가 자기 거 못 찾는 거야. 그러면은 누군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캐릭터상 저밖에 없어요. 제가 제양군인의 소속에 그 이제 그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조난자들이 왔을 때 모두 물품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 다른 씬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이렇게 바꿔놓고 와요. 와, 네. 진짜 꼭 필요한 역할이네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 일도 또 한 번 생겨서 아, 이게 임기응변에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솔선수범해서 들어갔다 올게. 그리고 갔다 와요. 정 안 되면 진짜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요? 혹시 이거 필요하니? 필요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서로 의자를 자기 것만 보면 안 돼요. 주변 것도 제대로 놔져 있는지 안 바뀌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촉이 이만큼 다 서 있어요. 네, 우리 배우분한테 이런 질문도 될지 모르겠지만 신은지님이 철없지도 캐스팅해 주세요. 너무 어울리시죠? 그러니까 뭐 하면 어울릴까요? 네, 밥도 있고 밥도 케빈, 있고 케빈 팁, 케빈 제이 다 케빈, 약간 그 저기 승무원
케빈하고 케빈티하고 제이는 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고요. 네. 케빈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케빈 비즈니스맨으로 나와. 난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 멋있을 것 같아요. 고상섭 씨랑 고상섭 씨랑 캐릭터 겹치진 않을까요? 아 전혀요. 전혀요. 전혀 안 겹치죠 우리는 그죠? 아 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요. 오 뮤지컬 선후배 총출동. 빠밤. 아까 이제 소개도 말씀해 주셨지만 뮤지컬 경력 40년이 넘는 선배들부터 후배들까지 함께 하잖아요. 일단 아까 남경주 선배님 있었고 우리 아까 또 광고도 나오잖아요. 그죠? 서현철 선배님. 예, 그리고 최정원 선배님. 최정원 언니. 안녕하세요. 최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개 나와요. 잘한다. 다 잘하지. 다 잘하지. 진짜 잘한다. 그러면 세 분은 어느 정도 위치에 속하시나요? 그 저희가 나이 평균을 내면요. 우리 제가 딱 중간입니다. 중간이에요. 차든 씨가 중간. 네네네. 네. 그럼 약간 2세대와 3세대 사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60년대생부터 00년생까지 있어요. 저희 나이가 와, 네. 00년생까지 약 오. 60에서부터 20대까지 있어요. 그러면 50대 남자 배우 중에 막내. 50대 여배우 중에 막내. 막내인데 50대 배우 중에 막내.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팀에서 약간 어떤 담당이죠? 약간 후배들 좀 보듬어 주는 쪽 아니면 약간 선배들도 그럴 틈이 없어요. 네. 정신이 없어요. 네, 각자 거 하기 바빠서 그런 틈이 없어요. 이 선후배와 함께하는 공연하면 장점, 단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단점 발견 못했고요. 여기 약간 솔직히 정영진 씨 좀 초긍정 아니에요? 저 몇 번 만나봤거든요. 욕하는 것도 못 봤고 다 괜찮아 어떻게든 해볼 거야 그럼. 저를 처음 만났는데 영철 씨 너무 만나고 싶었어. 저도 누나 너무 뵙고 싶었는데 난 자기랑 좀 친해져야겠어. 영주는 욕은 하나도 안 하는데 좀 무서운 캐릭터죠. 정확한데 그죠? 욕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을까요? 아, 모르겠어요. 그냥 생겨먹은 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는 각자 거를 다 잘 해내야 서로 서로가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렇지. 만들어진 공연이어서. 그럼 후배 지적할 시간도 없어요? 너 연기 왜 그렇게 해? 여기는 선배로 후배 롤이 없어요. 그냥 다 12명이 사실은 각자 맡은 역을 잘 해내야 되고 완벽하게. 또 서로를 지켜봐야 되는데 네. 모두가 다 프로페셔널군요. 와. 서로 보듬어줘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못했다고 책 이렇게 잡게 할 그런 시간도 없어요. 놓쳤어? 나 알아서 챙겨볼게 이렇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허은지님이 혹시 남경주님도 실수하시나요? 앞담화 좀 해주세요 라고 보충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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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나고 연습 다 끝나고 남아서 연습하고 가요 새벽까지. 아 진짜? 아 물론 스케줄이 바빠서 그런 것도 와, 있었는데 이 작품 진짜 꼭 풀어봐야 네, 되겠다. 네 오빠가 그걸 하시니까 저희들 마음 되게 묘하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선배님이 연습을 더 하신다. 근데 진짜 이번에 선배님들께서 오히려 더 성실하고 더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저희 후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돼서 따라갔어요. 네. 연습실 일찍 오는 멤버들이에요. 다 여기 세 명은 또 일찍 오는 멤버들. 네. 아니 네. 다들 일찍 오시는데 아, 네. 유난히 또 일찍 오는 멤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렇죠. 누가 제일 일찍 와요? 제요. 자주 엄마 사냥하러 갑니다. 간다. 네네네, 접니다. 도끼자루 들고. 예. 김혜영님이 고창석 배우님은 릴스 챌린지도 찍고 99대장 나선욱도 만나고 완전 MD들을 저격하고 있잖아요. 후배 배우들에게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일단 인기 많죠. 오빠 바운스가 좀 남달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여기 뭐 춤선 얘기하셨는데. 좀 이 음악을 타는 바운스가 좀 남달라요. 최근에 그 전소미 씨와 패스트 포워드 댄스 챌린지를 했잖아요. 이거 290만 뷰 넘었대요. 그 아빠 저 춤선이 장난 아니라고 춤선이 한데. 진짜 저 바운스 뭐지? 피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인연으로 하게 된 거예요? 아 소미는 소미 이제 아빠가 매튜라고 우리 이제 우리 캐나다지만 이제 그 소미 아빠가 이제 캐나다 분인데 네. 같이 영화를 찍었어요. 옛날에 스파이라는 영화에서. 매튜 소미 아빠의 매튜가 그 다니엘 헨이 오른팔로 나왔거든요. 네. 동네도 갔고 그리고 이제 소미랑 제 딸이랑 또 동갑내기 친구고. 진짜 그래 또 딸끼리 친구고. 네. 오랜만에 연락 와서 삼촌 뭐 하자고 해서 자연스럽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또 이렇게 외워가지고 네. 살짝 앉아서 그거 좀 춤춰 주실 수 있는. 빰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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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자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또 듣고 오죠. 뮤지컬 Come From Away 넘버 중 하나라고 하는데 지은 씨 어떤 곡인가요? 예, 제가 맡은 역할 비벌리 여성 최초의 기장 역할인데 네. 그 인물의 모든 전사가 인생이 다 담겨있는 한 곡에 다 담겨있는 곡이라서 아주 보면 좀 드라마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예, 그런 이야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어 제목이 뭐죠? Me and the Sky입니다. 차지연이 부릅니다. Me and the Sky 노래 듣고 오는 동안 고창석, 정영주, 차지연 씨에게 궁금한 질문 뭐 또 해주고 싶은 것 해주세요 이런 것들 모두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김자 100원 고릴라 무료 보내주세요. 차지연 Me and the Sky 듣고 왔습니다. 백명선님이 노래만 들었는데도 소름이 돋네요. 배우들의 연기와 무대와 함께하면 얼마나 감동이 밀려올까요? 지금 바로 예매하러 갑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노래 나는데 영주님도 이 차지연 씨 노래 부를 때 뒤에서 앙상블 해주신다면서요. 네, 군무를 같이 하고요. 다섯 명의 여자 배우가 승무원을 해줘요. 배경이 되는 그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기분이 되게 묘하면서 좀 뭉클해요. 0912번님 차지연 배우님 얼마 전 콘서트에서 보여주신 유진스의 하이 보이 커버 무대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이것도 앉아서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 하셨는데 Don't want you like boy 아, 조용 다시 조용 웃음기 빼고 지금 장난하러 오신 거예요? 아까도 노래할 때 자꾸 웃더라고 아까 Ladies and gentlemen 너무 웃겨가지고 웃겨가지고 자, 웃음기 네. 한번 빼고 자 조용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짧게만 I don't you like boy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되게 아까 웃겼던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저런 거 처음 보네. 근데 무대에서 또 카리스마 이렇게 다르게 하죠. 올라가면 또 눈이 아, 그렇지 이게 또 라디오 또 느낌도 다르니까 잘하셨어요. 부끄럽습니다. 여러 문자 괜찮을까요? 영주 누나 준비하고 계세요. 박신아 님이 영주 언니도 기분이 다운될 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벗어나요? 영주 언니가 히말라야 슈퍼파워 한 번만 힘차게 해주세요 하셨어요. 제 히말라야 슈퍼파워는 오히려 힘이 안 난대요. 나른해져. 네. 히말라야 슈퍼파워 영주는 왜 힘이 안 나지? 그런데 힘나게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히말라야 슈퍼파워 진짜 이건 정답이요. 저 누나는 욕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 이것처럼 아,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분에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하는 것들이 지금 도착해 있거든요. 그중 가장 많이 요청 온 게 모닝콜 부탁이었어요. 정영주 씨는 이제 경험이 한번 있으신 게 네. 지난주에 그 인어공주의 우르슬라 역할로 멋진 모닝콜을 해주고 가셨잖아요. 요거 잘 쓰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커피 812번이 세 분이 곧 퀄리티 뮤지컬 버전 알람 한번 만들어주세요. 안 일어나고는 못 빼길 것 같아요. 세 분 합창으로 이거 모닝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번 뮤지컬 노래인 Welcome to the Rock으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벌써 누가 아까 우리 그 일어나시게 했던 거 그거. 예. 그럼 이게 마지막 줄은 같이 부르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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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시게 지친 철가루야 hey! 듣도 보도 못해 본 이상한 모닝콜 hey! 뭔 일 나면 일단 그냥 불러제끼네 이제는 그만 일어나 철가루 Welcome to the 철파엠 와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 진짜 진짜 이것도 잘 쓰도록 할 거고요. 또 2910번님 뮤지컬 배우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에요.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다양한 알바를 하느라 아직 연습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알바했던 것들이 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저에게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정말. 예. 저도 23개 3종에 56개의 알바를 해본 경험으로 따져봤을 때 예. 알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을 또 꼼꼼하게 관찰하다 보면 그것만큼 경험에 이렇게 살이 붙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어허.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또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조금 빠듯한 느낌 받을 수 있지만 세상이 원래 사는 게 그래요. 지금은 경험 연기, 그렇죠. 경험 연기 하고 있으면 될 것 네. 같고 지현 씨는 노래하고 춤추고 대사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거 지금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하고 바쁘게 빠듯하게 살아가시는 이 자체가 지금 연습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연습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네. 저 뭐 좀 보통 분들은 이제 아주 힘든 일상이 나중에 이제 성공했을 때 추억으로 되겠죠. 근데 배우한테는 힘든 지 순간이 나한테는 또 하나의 커다란 무기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잘 가고 계시네 우리 이공공님. 네, 잘 가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고요. 일단 광고도 걸게요. 문한숙님이 오 정말 오늘 역대급 활력 업되는 방송이네요. 세 분 자주 나와주세요.
저희 보러 와주세요. 네, 네. 일단 뮤지컬 먼저 보고 네. 그렇죠. 0019번님이 지연 언니 한국은 바다가 네 개라는 거 아시나요?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지연 언니 사랑해. 우후, 저도 사랑합니다. 지연 씨 팬분 이렇게 또 우리 김성철님 문자 보실래요? 고창석 배우님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습니다. 왜 이리 귀여우십니까? 오. 맞아요, 진짜 귀여워요. 진짜로. 그렇죠. 네. 아니 정수진님은 영주님은 라디오 DJ 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섭외 좀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철 씨 제가 저 휴가 보내놓고 나올 거니까요. 아 진짜 한번 모셔야겠다. 김선정님도 멋진 세 분 덕분에 오늘 큰 위로와 큰 힘 얻어갑니다. 뮤지컬 Come From Away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월 며칠까지 한다고요? 18일입니다. 네. 광림아트 센터. 네. 자 오늘 세 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끝 인사 함께하면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Come From Away 초초초 대박 나길 바라면서 자 오늘 하루 오픈업 다시 그래 자 다시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지연아 영철이랑 장석이랑 영주랑 지연이는 이제 쇼 에러 에러 에러